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4주가 지났네, 5주가 지났네, 6주가 지났네, 기부스를 풀렀어요. 그때 이제 초음파를 봐서 이제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는 뭘로 갈 거냐면, 이제 전통적으로 쓰는 아킬레스건 파열 치료 환자를 위한 보조기가 있어요. 예. 그거는 좀 무겁기도 하고 가격도 좀 돼요. 한 2, 30만 원 되고 그래요. 그거를 짧게는 6주, 길게는 두달 정도 쓰셔야 되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다 기간이 조금씩 틀리겠지. 제가 1, 2주 정도는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주구장창 쓰는 거냐? 그건 아니고, 자, 조금 무거워요. 무슨 발장갑 같대요. 군화보다 좀더 두툼해요. 지금 제가 준비를 못 했는데. 그거는 딱 끼잖아요. 그러면 차면 발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발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통기부스를 풀르고 그걸 착용을 해드려요. 그럼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거. 이제는 이제 그거 신고는 걸으셔도 돼, 이렇게. 떠다니시면 안 되지만 살살 이렇게 걸으셔도 돼요. 걸으셔도. 그리고 집에서 누워 주무시거나 아니면은 소파에서 TV 보시거나 그럴 때는 그냥 풀로 계시는 거, 이렇게. 이때는 운동도 하셔야 돼. 무슨 운동? 살살 돌리는 운동. 아직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쭈그려 앉아서도 안 돼요. 끊어져요, 뚝. 아직까지는 그런 시기예요. 스스로 두 달까지는 이거 하면 절대 안 돼요. 두 달까지는 예, 그냥 이 운동만 하는 거예요. 살살 이런 운동 그냥 이런 살살 그냥 발목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돌아다닐 때 밖에 돌아다니는 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태로 이제 걷는 거죠. 보조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걸을 수 있게. 이거를 짧게는 6주, 길게는 8주를 더 추가로 해서 쓰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특수한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도로에 다이얼이 있어가지고 일주일마다 7.5도에서 10도 사이, 보통 7.5도가 돼 있는데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조정해내는 거예요. 조절하는 게 있어요. 그러고 걷는 거예요. 또 일주일 후에는 또 이렇게 1.5도 또 걷는 거예요. 일주일에는 또 이렇게 걷는 거예요. 또 일주일 후에는 또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깁스 풀로 한달 정도 되면 이제 발이 이 정도 돼요, 이렇게. 걸을 때는. 안 걸을 때는 집에서는 풀로 계신다고 했어요. 풀로. 이런 운동만 하고, 살살 돌리는 운동. 그런 거예요. 그런 보조기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일반 보조기에다가 뒤꿈치 패드를 이렇게 높게 끼는 보조기가 있어요. 뒤꿈치 패드. 그 뒤꿈치 패드를 이렇게 끼면은 걸을 때 이렇게 걷겠죠. 그래서 일주일마다 하나씩 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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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그럼 다 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 풀르고 보조기 차기 시작한 지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는 두달 지나, 수술한 날로 따지면 두달 지났잖아요. 집에서 이제 발바닥 보행이 되는 거예요. 발바닥. 발바닥. 쪼그려 앉는 건 아직 안 돼요. 쪼그려 앉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아직까지도 이 정도 운동. 이 정도 운동. 내가 발을 손으로 잡고, 이 정도 운동, 발가락 운동. 발가락 운동, 이 정도 운동 하시는 거고요. 자. 그러고 나서도, 밖에 돌아다닐 때는, 2주에서 한 달, 이제 만두 달이 지났어요. 기부스 한달 했고, 보조기 한달 했어요. 실외에서. 밖에서 돌아다닐 때 2주에서 한 달은 더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냐면, 내가 조심해서 살살 돌아다니는 건 괜찮아요. 특히 젊고 신선한 파열이 잘 치유되는 과정에서는. 근데 연세가 있으시고 이미 퇴행성이 왔던 아킬레스건 파열 환자에서는 좀잘 늦게 아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좀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잘못하면 또 긁어야 되잖아요. 치료가 잘안 되면. 그래서 2주에서 한달 동안은 또 이제 이거 차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보조기 없이 막 걸어 다녔단 말이야? 그러다가 누가 툭 쳤네? 툭 쳐서 균형을 잃으면 사람은 딱 짚게 돼 있어요. 뚝!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의 주의가 아니라 누군가와 접촉에서 내가 몸에 균형을 잃었을 때딱 짚으면 진짜 운 나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할 때까지. 그게 보통 수술을 3개월이에요, 3개월. 근데 이제 10주에서 수술 후 두 달 반, 그리고 12주 수술 후 석 달까지는 밖에 돌아다닐 때는 가급적 차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안전운전을 해도요,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오면 제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통 수술을 이를 기준으로 해서 두 달 반에서 석 달까지 이렇게 보조기를 착용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시행하는 보편적인 치유예요.